야,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? 갑자기 뜬금없이 원어 소리냐?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. 너 올해에만 나한테 이 말 8번 정도 한 거는 알고 있냐? 크크. 아니야, 잘 들어봐. 이번엔 진짜라고. 정말 나의 하나뿐인 이상형을 만났단 말이야. 처음 만난 건 독서실이었어. 난 첫눈에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지. 그 지적인 모습이 엄청 매력적이었어. 하,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. 또 시작이군. 근데 널 보면 참 신기한 게 어떻게 그렇게 사랑에 쉽게 빠지는 거냐.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. 좀 자주 만나보고 대화도 많이 해봐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지 않냐.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로맨스적인 사랑 아니겠냐? 크크. 그러니까 너가 연애를 못하? 주둥아리 닥쳐라. 미비안, 아무튼 그래서 내가 독서실 이용권 세 달치를 끊었다는 거 아니냐? 크크. 기회 봐서 음료수라도 갖다 줘야지. 야, 한 달 정도만 끊으면 되지 뭐하러 세 달치나 끊었냐?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거랑은 아예 담을 쌓은 주제. 뭘 모르네. 만나서 잘 되면 같이 공부도 하고 할 테니까 3개월은 끊어줘야지.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. 나 이제 집 들어가서 과제 마저 해야 돼서 먼저 일어날게. 고 싶지만 그래도 순수라는 게 있으니까 숙지랑 마실 거를 써서 준다라는 거야. 어, 이거 뭐야? 마셔도 되는 건가? 근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네. 얼굴이라도 잠깐 볼까? 아니야, 그러다가 관심 있는 줄 알면 안 되니까.